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추석을 앞두고 증시가 나름 반등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흐름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09% 상승, 코스닥은 1.5% 상승으로 둘다장 초반에는 빠지나 싶더니 쭉 오르고 마무리가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하락보다 상승 종목도 많아서 아마도 이제 많은 투자자들은 추석 다음에 이제 증시가 좀 좋을 거다, 여기에 베팅한 게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 양봉을 또다시 띄워서 2465에서 마무리, 다만 3전은 200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41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다만 에코프로비엠은 0.5%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난 반등이 나왔다, 진짜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최근 들어 많이 안 좋았으니까 갔다 왔을 때쯤에는 반등할 때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심리가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 와중에 매동은 눈치 보기가 나타났습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 연기금 전부 다 눈치 보기를 했고, 이 와중에 연기금 뭘 샀나? 삼성 SDI, 이스페달스, 한미반도체, 한미약품, 현대건설을 매수. 그 반면 매도한 거는 삼전, SK이닉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차를 매도합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입니다. 최근 들어 계속 하락하던 코스피, 오랜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최근 들어 많이 올랐던 정치 관련주는 급락, 그 반면 이재명 관련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제는 좀 잠잠해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의 여지는 남아 있겠지만 증시가 반등을 해준다면은 정치 관련주는 또 힘을 잃을 걸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환율은 1,350원, 그리고 유가가 올랐네요. 90.39달러.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니케이를 보면은 우리랑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락하더니 쭉 오르고 마무리가 되었고, 상해와 항생 소폭 반등을 하는 모습 나타냅니다. 미국 선물이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많이 하락했는데 0.4% 상승 중. 그런데 이 와중에 선물 옵션을 보면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3천억이 나왔고, 콜옵션은 매수, 풋옵션은 매도를 했습니다.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포스코홀딩스, 레버리지, 포스코퓨처엠, 밀리의서재, 삼성전자, SK이닉스, LG화학, 삼성 SDI, 삼성바이오로직스,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삼전, 현대차, 기아, SK텔레콤, 알테오젠, 셀트리온, KT, KB금융, 타차전, 유진로봇, SPG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이스페달스, 포스코디엑스, HD현대, 호텔신라를 매수합니다. 수요일자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휴장이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2분기 GDP 확정치가 내일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일 아침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죠.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중국 대만 증시 휴장이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장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밀리의서재. 어제 우리가 이거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의 흐름이랑 이제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고, 일단 공모주 분위기가 좋으니까 시초가는 조금 더 좋게 출발하고, 다만 데이터는 조금 나빠서 최고가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180%, 250%를 이제 반 재미로 기업분들께 알려드린 바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좀, 좀 놀랐습니다. 밀리의서재 시초가가 178% 시작, 그리고 고가가 250%에서 마무리가 되어 뭔가 귀신에 홀린 듯이 완전 정확하게 맞춰버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이거는 당연히 운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저기를 250%에 팔았냐? 당연히 그렇게 못 팔았죠. 시초가에 매도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면 진짜 큰 운인데, 이거를 로또 사는 데 써야 되는데 여기에 쓴저 기릿이었고, 공모주 창약하신 기름들 전부 다 좋은 결과 나와서 진심으로 다행입니다. 이번 주말, 아니 이번 연휴죠. 연휴 푹 쉬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섹터입니다. 빠르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자율주행 유가. 자, 로봇주가 좋았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흥행 플러스, 현대차 스반 프로젝트, 그리고 최근 나온 공모주 두개 전부 다 대박을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두산 로보틱스도 좋을 확률이 높겠다,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 19% 상승, SPG 5% 상승, 대동 10% 상승, TPC 글로벌 21% 상승,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 두산 로보틱스 일단 파란불이 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SBB테크, 유로메카도 5%씩 상승을 했네요. 자율주행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BMW 독일에서 레벨 3 자율주행 허가 소식에 넥스트칩 10% 상승, 퓨런티어 5% 상승. 유가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국제 유가가 아까 보시다시피 반등을 했습니다. 흥구 석유 15% 상승, 중앙 에너비스 3% 상승.
비만 치료제가 오랜만에 상승을 합니다. 펩트론 8% 상승, 큐라티스 13% 상승, 인벤티지랩 3% 상승, 한미약품 1% 상승. 반도체 중에서 일부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내일 오전 마이크론 실적 발표 기대감이 조금 나오지 않았나 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네요. 한미반도체 4% 상승, 가온칩스 3% 상승. 진단키트가 좋았습니다. 미국 코로나19 확산에 진단키트 무료 제공 소식이 나왔다고 해요. 휴마시스 12% 상승, 액세스바이오 5% 상승, SD바이오센서 3% 상승, 시젠 2% 상승. 다만 거래량도 많이 없고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크게 올라가기에는 더 큰 뉴스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관련주는 조금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관련주는 상한가 도착, 그리고 동신건설 또 25% 급등. 그 반면 최근 들어 많이 올랐던 친구들은 각각 6%, 17%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미국 파트너사 신약 임상 1상 데이터 발표에 상승, 대용제약 10% 상승합니다. 나보타 제품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나리아바이오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난소암 글로벌 임상 3상 DSMB 통과 소식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윌리에서제 아까 봤죠. 공모가 23,000원인데 종가에 매도를 했더라도 15,000원이 넘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전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연휴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니셨습니다. 바이오.